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써니킴의 부동산 이야기 아이프라퍼티스 부동산의 써니킴입니다. 오늘은 상업용 건물의 투자와 판매에 많이 활용되는 1031 익스체인지 텍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를 은퇴와 다운사이징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적당한 규모의 스트림몰을 사서 테넌트들에게 렌트받으며 건물 관리하는 것을 최고의 은퇴 수단으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넌트 그리고 건물 관리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카고처럼 날씨가 궂은 동네는 눈이 올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고 여기저기 건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봐야 합니다. 또 행여 테넌트들이 렌트비를 늦게 내면 과태료 부과해야 하고 렌트비 깎아달라고 우기는 세입자와 싸워야 하고 그러다가 빈 가게가 생기면 또 좋은 테넌트 찾아서 들여야 하고 번번이 세금 조정 신청해야 하는 등등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업체에 맡기면 부담이 좀 줄지만 비용 절감을 원하고 또 워낙 부지런한 한인분들은 직접 관리를 해오신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물 관리에 시달리시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은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덜컥 팔기에는 캐피탈 게인 택스를 너무 많이 내어야 한다거나 또 건물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입원이 창출되어야 한다면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하여 좀 관리가 용이한 건물로 옮겨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먼저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에 대한 IRS 택스 코드로서 기존의 건물을 팔고 45일 안에 다음에 살 건물을 지정한 후에 180일 안에 클로징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의 판매로 발생한 캐피탈 게인 택스를 유예, 즉 디폴 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옮겨가는 건물의 가격은 기존의 건물보다 같거나 비싼 것이어야 하며 기존 건물의 판매로 받게 된 돈이 내 손을 거치지 않고 1031 익스체인지를 중개해주는 기관인 타이틀 회사나 은행 등을 통해 다음 건물의 구매로 바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건물을 가지고 계셔서 처음 샀을 때보다 건물 가격이 많이 오른 상업용 건물의 소유주들에게 많이 활용되어지는 절세 수단입니다. 이제 은퇴 시기를 앞두고 좀 편하게 관리되는 건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한 건물을 팔고 다른 건물로 옮겨가도 되고 여기저기 흩어진 여러 개의 건물을 정리하고 관리가 쉬운 하나의 건물을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관리가 쉬운 건물이란 아무래도 좋은 테넌트가 들어있고 새로 지었거나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손이 덜 가는 건물입니다. 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커머셜층이나 큰 쇼핑몰의 아울렛 등과 같이 공동으로 관리되는 상가를 사시는 것도 편하게 관리를 하는 건물을 구입하는 한 방법입니다. 대형 본사에서 렌트비를 보증해주는 은행들이나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면 대부분 리즈 방식이 렌트비, 세금, 관리비를 각각 부담하는 트리플렛 리즈 방식이어서 재산세의 상승이나 건물 관리의 상승에 구애받지 않으며 또 렌트비를 못 받을 확률이 별로 없으니 최고의 테넌트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곳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러한 테넌트들이 들어가 있는 상가들은 들어오는 수익에 비해 가격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또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를 고용하면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순수익, 즉 네트 인컴의 일부를 포기하여야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나의 시간과 자유함, 또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이니 은퇴를 앞두고 인베스먼트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려해 볼만 합니다. 써니킴의 부동산 이야기, 행복한 다운사이징, 오늘은 1031 익스체인지를 활용하여 관리가 용이한 투자용 건물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옮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